어때? 안녕하세요, 눈꽃마녀입니다. 여러분, 새해에는 나 저번에 해돋이 갔는데 요거를 우리 조카 신조카들이 고모님 선물이에요 해갖고 나한테 선물해줘갖고 너무 예뻐갖고 했는데 아 요거 매력 있어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귀엽죠? 요게 뭐 아이돌 가수 누구 때문에 유행했다는데 제가 이제 이 버전으로다가 할게요. 여러분,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여전히 마녀한테 애정을 갖고 유튜브 시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신당에 인사 오신 우리 신도님들한테 복과일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제 각성받이 우리 모든 신도님들 또 이제 섣달의 마지막 무술년에 또 가중의 복록이 있으라고 소소한 애정의 표현입니다. 일단 양념 안한거 구워도 돼. 네? 왜 이거는 거기 가서 몇만 원짜리 비싼 거? 맥주 줘? 맥주 한 캔 드려? 아니면 반씩 나눠 가지고 백잔. 조금만은 좀. 이건 야 너들 장난하냐? 이거 갖고 뭐하냐? 많이 받으려고 가져가요. 안녕하세요, 눈꽃마녀입니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기해년은 무술년과 다르게 중간에 잘 흘러가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흘러가고 거기서 멈췄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. 약간의 변동이 있는 한 해가 기해년이 될 것이고 지루한 느낌. 내가 이거 끝없이 계속해야 되나? 이것이 나한테 빛을 발할까? 기타 등등의 고민, 마음에 끝없는 환란이 있는 그런 기해년이지만 황금돼지가 또 어디 가겠습니까? 긴 노력 끝에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것이 결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고 마음에 부는 바람이 있더라도 끝까지 진득하게 그것이 올해의 포인트입니다. 그렇게 또 기해년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오늘이 또 마침 초하루였어요, 저한테는. 아, 오늘 진짜 손님 많이 오셨고 또 이제 수다도 어마어마했고 점사 보시는 제 상담자분들도 오셔서 그 이제 광경을 보게 된 거지. 근데 어찌됐든 뭐 아이를 달라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옳은 직장 달라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11년째 다니시는 많은 분들 아, 제 마음이 상당히 뿌듯해요, 제가. 그 이유가 뭐냐면 아, 나 아직도 진짜 안 죽었구나. 우리 신도님들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. 뭐 전국 팔도에서 오시니까 난 그럴 때가 기분이 좋아. 여전히 선생님의 영험한 기운을 받아서 이 험난한 속세를 내가 이렇게 잘 뚫고 잘 살고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겪으니까 가슴이 진짜 뿌듯해요. 기분 되게 좋았고 이제 댓글 보니까 초하루 행사가 뭐냐? 뭐 이렇게 묻는데 말 그대로 매달 매월
음력 그 달의 1일, 이걸 초하루라고 하죠. 그 초하루 행사를 하는 의미는 내가 다니는 단골 만신내의 성수님들한테 저번 달을 잘 넘겼다. 그리고 신령님들, 성수님들 덕분에 어려운 고비 넘기고 좋은 일 많았다. 감사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신당에 인사를 하는 게 예법이고, 이게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랑 똑같아요. 매주 가듯 우리도 초하루 하루만 저는 행사를 하니까 한 달에 시작되는 그 달에 그 날에 가중에 별탈 없게 넘겨달라. 무사히 넘기고 우환 없게 해달라.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두루두루 의미를 가지고 초하루 행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초하루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, 신도들도 눈도장을 찍고 신당의 왕래, 이렇게 그러한 인연이 있어야 또 신령님도 그 집을 들여다보고 그 가중에 수산하고 액사라는 곳이 있는가 두루두루 살피는 거지. 초하루 행사는 큰 행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단골 만신내 신당에 인사하는 예법 지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기해년 한 해 연초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? 새해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요? 다른 거 없어요. 지나간 거 털어내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연말 연시 그 시절에 이제 집안을 좀 대청소 좀 하시고, 첫 번째 그 신발장 현관에 지저분한 거 싹 묵은 거 털고, 그 다음에 오래되게 5년 이상 안 입는 옷들은 묵은 것들은 다 이제 걸러내고 부르이웃도끼처럼 내다 버리시고, 버릴 거 버리고,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, 묵은 것들, 그리고 군 짐, 그 다음에 묵은 먼지들, 요런 거 싹 청소하시면 이제 털어낼 거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,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, 대청소하는 걸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걸, 정월달에 앵마기, 홍수매기, 삼재풀이. 저도 이제 그걸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안에 만신이 길이를 선택해서 본인이 이끄는 많은 신도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이제 공지사항에 띄우고 또 카스나 블로그에 다 기재를 하니까 두째 주 정도에 날이 잡히면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고, 요 때는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, 소띠, 뱀띠, 닭띠, 요 세 띠를 가지신 분들은 들삼재가 되니까 삼재풀이 그 앵마이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띠들은 운을 봤을 때 나는 삼재는 아닌데 너무 안 좋아, 올해 흉해, 이러신 분들은 홍수매기, 앵매기로 이제 분류가 되죠. 이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구딱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애군을 털어내니까 열두 도액을 막아가는 소소하지만 절대 소소하지 않은 아주 큰 행사고, 기해년 첫 해에 매년마다 새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이니까 금전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소소하니까 부담 없이들 많은 참여하시는 게 각자의 운에 큰 도움이 되겠다,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수많은 이제 사건 사고와 길흉 화복에서 보면은 많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거니와, 사람한테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퍽퍽해, 아, 저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착한 것 같지 않은데 복이 많아, 그거는 조상님의 조상덕이 큰 분들이 그런 이제 복이 있고, 천덕이라 그래서 천복, 하늘의 복이지, 그런 곳이 있는 분들은 행운이 좀 따르니까 신년에는 신년 운세를 좀 보시면서 본인들의 사주에 살과 흉과 복과 사건 사고들에 대한 수, 액사 났고 수사 났고
금전수, 건강수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. 자, 제가 이제 댓글에 보니까 마녀쌤 이제 신 엑소시트 안 나와요. 왜 위험한 초대만 나와요. 앞으로 방송 안 해요.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이제 때 되면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 빼꼼히 얼굴 내밀고 여러분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. 얼마든지 보여드릴게요. 엑소시트도 그렇게 이제 시즌 1, 2를 마무리 짓고 총 4회 이제 방송을 끝내고 되게 뿌듯했고, 요번에 이제 가게 된 것은 위험한 초대. 사실은 제가 위험한 초대 시즌4에서 흉가 체험으로 방송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된 거고, 시즌6에서 이제 신병 테스트 심사위원을 하게 돼서 총 4부작으로다가 한 달 동안 얼굴을 내밀었네요. 보기 싫어도 봐야 돼. 그리고 애정을 갖고 봐야 돼.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, 난 좀, 나도 이런 면이 있어. 이러고선 굉장히 이제, 진중하게 막 했는데, 너무 무섭고, 너무 카리스마만 있는 것 같아갖고, 나는 어쩔 수 없이, 왠 테마사로서 전쟁만 해야 되나, 뭐 이래서 잠깐은 좀 우울했는데,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. 뭐, 선생님, 카리스마 쩔어요. 빨리 방송에 나오세요. 보고 싶어요.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 만신이에요. 테마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신년 운세도 좀 봐야 되고 또 병들고 아픈 사람은 고쳐도 줘야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도 좀 테마해주고 또 재수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뭐 재수도 팍팍 나눠줘야 되고 바쁘자. 요번에 위험한 초대 보면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좋은 모습도 보고 또 아닌 모습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시청률 좋고 관심 많이 주시는 거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려요. 그리고 열심히 했고 아쉬운 건 좀 더 날씬하게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붓고 막 필름도 30% 막 늘려서 실수로 찍고 그러니까 꿀대주로 나와갖고 저 진짜 속상했어요. 아니에요. 아니 진짜 막 턱에 막 이만해. 나 정말 진짜 짜증나. 조 PD야, 조 작가야, 최 PD야. 나 이제 어떡하라고 나를 이렇게 꿀대지를 만들어놨냐. 어찌됐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에 살아 숨쉬는 진정한 만신이 되고 싶어요. 저 잊으면 안 돼요. 알았죠? 나를 잊는 자에게 내가 다 흑마술로 다 기억하게 만들 거야. 잠시 농담 해봤고요. 여러분들 짧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